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너구리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GTQ 일러스트레이터 3급에 나오는 1번 문제입니다.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를 여시고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게 될 너구리의 경우는 사이즈가 가로가 100mm, 네, 세로가 80mm인 이러한 문서 내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로 만들기를 통해서 보시는데요. 지금 저는 CC라는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CS6 이하를 쓰시는 분들과 조금 그 세로 만드는 그런 창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도 거의 들어있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니까 이렇게 폭이나 높이 필요한 것들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제가 가로가 100, 높이가 80이었습니다. 제작을 하고요. 그렇게 문서 만들어지고요. 편의상 Ctrl R 키를 눌러서 눈금자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기. 네, 여기에서 이 너구리 그림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을 때는 템플릿으로 갖고 왔었는데요. 네, 그냥 가져올게요. 너무 크니까 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은 계속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잠금의 선택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먼저 순서를 정하세요. 예, 얼굴, 귀를 먼저 그릴 것이고, 눈, 코, 마지막에 꼬리를 그리겠습니다. 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도 그려봤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저랑 똑같이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으로 일단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얼굴을 그릴 예정이기 때문에 원형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도구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색깔을 볼게요. 색깔은 아마 C30에 M40에 Y70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색상 패널에서, 색상 패널에서 입력을 합니다. C30, M40, Y70. 써있지 않은 K는 0입니다. 그럼 이러한 색깔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선은 요 밑에 있어요. 그럼 선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선도 입력을 합니다. C40, M80, Y90, K60까지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 밑에 있는 것인 줄 아느냐면 테두리가 조금 더 두껍죠. 그리고 위에 있는 C, M, Y, K가 모두 0인 것은 흰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흰색을 배제하고 나니까 요 색깔 남아 있어서 이 색깔이 겉에 있는 테두리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 3PT 상단에 있는 획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요. 두께는 좀 두꺼워 보이지만 나중에 크기를 다시 배치를 하면 네,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작게 그렸어요. 제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면 얘가 선이 좀더 얇아집니다. 그냥 두세요. 귀는 네. 선 색깔하고 동일하겠죠? 귀를 그려주세요. 대충 이렇게. 귀는 이쪽으로 하나 더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귀가 회전 도구를 길게 누르면 나오는 반사 도구에서 여기 중심,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요쯤이래요. 잘한것 같아요. 복사. 두개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주세요. 정돈의 맨 뒤로 보내기.
그래야 나중에 작업하실 때 관리하시기가 편합니다.